어, 언박싱 언박싱 똑똑함을 뽐낼 수 있는 똑똑한데? 어? 메이즈 이런 거 포장 잘 해놨네. 처음 뵙겠습니다. 접는 미로 메이즐링. 단계별로 있는데 접는 선 있고 일본이 어디야? 여기는 스타트. 일본에 가서 어, 접어서 접어가면서 6번, 6번으로 가야 되는데. 아, 다시 키면 이렇게 가는구나. 7번. 여기서 8번을 가려면 여기로 가서 9번. 10번 끝. 아, 접어가면서 푸는 거예요? 해보시죠. 대화다 살짝. 벌써? 2단계 누구인가? 아, 몰라. 너 누군가 갖고 있겠지. 다른 거 하세요. 한 1분 정도 걸리네. 1분. 싸우진 말고. 아, 요 구매는 현재 와디즈에서 펀딩을 하고 있고요. 와디즈 뭔지 아세요? 약간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 뛰는 분들이 투자 받는,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들 출시하기 전에 좀 더 싸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 게임에 대해서 피드백 한 번씩 해주세요. 일단 되게 나는 소리는 신선한데 되게 활용이 종이다 보니 패션이나 이런 게 좀 아예 커팅을 해서 저 접는 선 접는 부분이 아예 뭐 안 보이게? 아니 요철로 돼 있다거나 이게 뭐 스프링처럼 이렇게 스프링 노트처럼 이렇게 좀해서 제일 재밌게 했잖아요. 하다가 짜증나 찢어버릴 것 같아. 게임 자체에 대한 피드백. 나는 10가지만 하고 안 할 것 같은데. 몇십 초 갖고 왔으니까 한 하루에 다 하진 않겠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뭐 숫자리 이런 데 가가지고 친구들 이렇게 쭉 펴놓고 빨리 푼 사람이 이기는 거에서. 그럼 일단 피도 작고 좋은 거 같아. 아, 술 게임으로도 쓸 수 있겠다. 똑같은 거 다섯 장 딱. 그런 거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